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한 음식 구별법 12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닭고기. 냄새가 시큼하고 닭 표면에 끈적거리는 액이 있다면 상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닭고기는 상하면 색이 검게 변합니다. 두 번째, 돼지, 소고기. 고기를 얼렸다가 해동했을 때 표면의 색이 하얗게 변했다면 이미 상한 것입니다. 표면이 끈적거리고 조금이라도 변색되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연어. 색이 어둡거나 흰 반점이 생기면 상한 것. 네 번째, 생선. 생선은 2, 3개월 정도 냉동 보관이 가능한데 해동시켰을 때 탄력이 없고 살이 물렁거린다면 상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요네즈. 기름과 물이 분리돼 내용물보다 기름이 먼저 나온다면 상한 것. 여섯 번째, 마늘. 표면이 끈적거리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상한 것. 일곱 번째, 식빵. 빵은 보통 5일 정도 먹을 수 있는데 곰팡이가 있다면 상한 것. 여덟 번째, 채소. 끝부분이 검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물렁거린다거나 보관 지퍼백에 물이 고였다면 상한 것. 아홉 번째, 아이스크림. 냉동 보관했는데 녹아있다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열 번째, 통조림. 유통기한이 꽤나 길지만 통조림 모양이 변형됐거나 부풀어 올랐다면 상한 것. 열한 번째, 우유. 찬물에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우유가 가라앉지 않고 물에 닿자마자 퍼지면서 물색이 흐려지면 상한 것. 열두 번째, 달걀. 달걀을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뜨면 상한 것. 오늘은 상한 음식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